만나면 유용하고 만나면 도움되고 만나면 똑똑해지는 정책 꿀팁 리얼 바라이티 만나서 풀어요. 야, 저희가 좀 장소가 바뀌었어요. 네. 원래 밖에서 문제 풀고 그래야 되는데 코로나19를 피해서 특별히 스튜디오로 돌아봤습니다. 우리 셋이 이렇게 만나게 된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저는요, 네. 30일을 넘어 40일을 돌파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작진분들, 촬영감독님, 작가님들 다 지금 마스크 끼고 계셔요. 아, 다 끼고 계시네 지금. 저희를 위해서 끼고 계셔진 거죠 지금? 아니요, 본인을 위해서. 아, 아니죠. 우리가 아니라 본인들을 위해서. 본인들. 아, 요즘에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타격이 정말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VCR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구예요? 우리 피디님의 딸, 우리 이름이 시온. 아, 피디님 따님. 네. 아이고, 귀여워라. 최 피디님의 딸 시온이. 어떻게? 아이고, 지금 밖에 못 나가니까. 아이고. 아, 미워. 어떡해. 왜 그래? 아유, 집에만 있어가지고. 못 나가니까 답답한 거야, 그렇지. 지금. 시온이 왜 집에 있어요? 친구들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친구들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애들이 먼저 유치원도 못 가고. 가장 뛰어놀 날인데. 아, 졸업식이 아이들도 취소됐군요. 이제 6살인데. 어디에서? 어? 지훈아.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다 같이 인사하고 헤어졌으면 괜찮았을 텐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사도 못했다, 그치? 시온이 친구들 많이 보고 싶어? 선생님도 친구들하고 인사 못하고 헤어져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 시온아, 우리 다음에 시온이 많이 많이 크면 우리 다시 만나자, 알았지? 응. 네, 시온이 다른 곳 가서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잘 지내, 알았지? 아, 시온이 한번 안아보자. 시온이 사랑해. 저렇게 아, 영상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짠한데요. 아, 우리 이렇게 슬픈 영상 보는 거였어요? 방금 보면서 저도 졸업식이 취소됐거든요. 짤막하게 그냥 소소하게 셀프 졸업식 한번 하고 왔습니다. 아, 아 요즘에 그 셀프 졸업식 뭐 사진 같은 거는 어떻게 찍고? 저희는 사진은 따로 학사모 또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건 못하고 그냥 교수님과 면담하고 이제 네 그러고 왔어요. 대학 졸업식이 진짜 추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 맞아요. 모여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도 하고 좀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술 한잔 하러 가고 그렇죠. 이래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 아쉽겠다. 학사모 딱 날려주는 사진 그거 딱 찍어주고 맞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아이고 우는 거 보니까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니까요. 제 친한 동생도 이번에 졸업식을 해야 되는데 로망이 학사모를 던지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근데 그거를 못하니까 마음이 이게 내가 졸업을 하는 건가. 아, 그렇지, 그렇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니 이런 VCR 영상을 또 보셨는데 우리도 사실 미션을 좀 받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브이로그를 찍어 잘 찍어왔어요? 아 저는 기가 막히게 찍었습니다. 그래 잘 찍어왔어요. 저는 기똥차게 찍었습니다. 나는 기똥차진 네. 않은 것 같은데 네. 좀 불안하네. 우리 어떻게 찍어왔는지 누구 VCR부터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네. 상가가 진짜 대형 상가인데 텅텅 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항상 사람이 꽉 차는 상가거든요. 근데 확실히 지금 상가가 조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7시 어김없이 운동을 하러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7시가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많아야 될 시간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짜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 없다. 네. 와. 뭐야. 저번에 제가 식
이제 생필품이 필요해갖고 모래서 좀 사러 갔었는데 네. 없더라고요. 진짜 거의 없어요. 저 이마트잖아요. 이마트 사람이 없을 리가 없거든요. 마트도 큰일이네. 네, 마트도 큰일이에요. 그리고 시식 코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 네. 마스크 쓰고 이제 원래 그러시는데 그분들 제외하고도 다 마스크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쯤 네. 사람 많아야 되는데.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야, 커피숍도 조금 타격을 좀 많이 받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점심 시간 때가 이제 메인 피크 시간인데 그때가 사람이 많이 없으면은 매출의 타격이 직격이죠. 아무래도.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뭐 소상공인에 대한 뭐 지원도 있다는데. 맞아요. 임대료를 조금 이제 삭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착한 건물주라고 맞아, 하죠. 착한. 요즘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참을 해주시고 뭐 그렇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게 참 보면 예전에 IMF 때도 그렇고 다들 어려울 때 돕자 그리고 이게 한국인의 DNA라 그러잖아요. 어려울 때 대구로 가서 이렇게 돕자 뭐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그렇죠. 한국인들의 이 파워를 느낄 맞아요.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VCR은 누굴까요? 한번 볼까요? 이제 마스크 사러 가볼까요? 제가 현관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저때 마스크가 제 마지막 마스크예요. 이 시간대면 저희 동네는 아이들이 막 뛰어놀 시간이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확실히 사람이 적어요. 아이들도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첫 번째 편이죠. 첫 번째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러 군데 가려나 보네. 네. 없나 보다. 혹시 마스크 있나요? 마스크는 없습니다. 안 들어오나요? 예.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저런 질문 엄청 많이 들으신 그러니까, 거야.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네. 마스크 있나요? 안 들어와요? 아니 들어오는데 다 나갔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마스크가 다 나갔대요 여러분. 우리 개인 위생 철저히 지키고 꼭 코로나 이겨냅시다. 화이팅! MC 상엽이 응원해요. 저도 꼭 이겨낼게요 여러분. 빠이. 영상에서는 결국 마지막에 구했다 못 구했다는 안 나왔는데 에이. 못 구하신 거예요? 못 구했어요. 야, 네. 못 구했습니다. 네. 이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기는 해요. 사실 네. 저희 동네는 마스크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이게 근데 저희 동네에 비해서 또 아예 없는 동네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같은 지역이어도 그리고 또 마스크를 또 사지게 해놓고 막 비싸게 파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아까 출연자 대기실에서 상엽 씨가 마스크 뭐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왜 얘기예요? 이것까지 얘기할 줄 몰랐는데 네. 저 26만 원 사기당했어요. 어? 마스크. 뭐를? 마스크. 마스크로요? 장터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거래를 했는데 이제 링크 같은 걸 보내주시더라고요. 이쪽을 통해서 이제 결제를 하면 내가 물건을 보내주겠다 해서 냉큼 아 기회다 네. 1700원? 아 싸다 대략 1700원? 네. 그래서 150개 정도 주문을 했는데 이런 주문 입금하니까 연락두절 연락을 안 받아요. 상엽 씨만 당한 거예요? 아니요 저만 당한 줄 알았는데요 이 사람 똑같은 사람한테 여러 명이 당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사람 막 여러 가지 검색해 보니까 네. 그것이 땡땡땡에서도 방영될 정도로 현재 알고 싶다?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또 이런 걸 이용해서 마스크를 또 매점 매석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싸게 또 파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맞아, 이런 거를 또 정부에서 단속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런 걸 또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또 정부 마스크를 또 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마스크 공급이 많이 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VCR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어떻게 일상이 변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새벽 6시 조금 안 됐어요. 대전으로 촬영하러 출발합니다. 마스크는 상시 꼭 구비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 이 시간에 원래 사람이 꽤 있었거든요. 와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들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네요. 예전과 달라진 건 그래도 마스크를 좀 착용하는 거. 그렇죠. 네, 예전에는 마스크를 그래도 많이는 안 쓰셨었어요. 맞아요. 네, 불과 한 1, 2주전만 해도. 제가 며칠 전에 한 번 안 썼다가 눈치 엄청 보인 적이 있어서 조용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아 근데 서울역이든 어디 역이든 기차역 안에도 요새는 진짜 소독제가 엄청나게 많이 비치되어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대전 SBS TJB 방송국이에요. 그래도 입구에 손 소독제가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이재미 분장 실입니다. 선생님께서도 마스크를 쓰고 메이크업을 하고 계십니다. 중간에 지금 방역 작업도 하고 있어요. 감독님들도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작가님도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전 아직 저렇게 방역하는 건 한 번도 못 본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서울로 돌아가는 로봉하고 기차인데요. 지금 보시면 텅 비었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 자주 영등포로 로봉호를 타고 많이 다니는데 제 체감상 지금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승객. 네, 이렇게 해서 저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기차나 버스를 중심으로 좀 찍어봤습니다. 손소독제는 그 제가 들어갔었던 T 방송국에도 그랬고 저희 KTV 들어올 때도 손소독제랑 열감지기까지 있더라고요. 네. 들어올 때 보셨죠? 들어올 때 네. 열감지기가 있어갖고 문 열자마자 띵동하면서 열감지해갖고 그거를 이제 차단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물론 저희는 열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왔겠죠. 아 어떻게 오늘 진행하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한 말씀씩 어떻게 해보실까요? 참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또 이걸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해낼 수 있을까.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이 국민들 모두가 하나로 좀 뭉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응원 글귀를 봤어요. 코리아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중입니다. 라는 글귀를 봤는데 여러분들도 우리는 지금 같이 힘을 모아서 코로나를 극복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요. 집에서 웬만하면 집에 이제 어린애들 많이 부모님 많이 봐주다 보니까 웬만해서 저도 밖에 접촉을 좀 꺼리거든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니까 좀 사람 사는 느낌 나네요. 그래요. 우리도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일이 좀 줄은 상태고 그리고 타격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충만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코리아는 코로나를 극복해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코로나, 코로나 물러가라! 만나서 풀어요! 파이팅! 파이팅!